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폼클렌징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폼클렌징으로도 쓸 수 있고 팩으로도 쓸 수가 있어서 활용도가 되게 높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폼클렌징 같이 사용하면서 좀 빠르게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안하기 전 피부는 이 정도? 막 유분이 많이 나온 거는 아닌데 어제 제가 조금 무거운 영양감 있는 팩을 하고 그 이게 크림까지 좀 많이 덧바르고 잤더니 피부가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드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 오늘은 클렌징 폼으로 팩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는 김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거는 이거 한유에서 나온 어린수 클렌징 흡착 팩 폼인데요. 수부지를 위한 촉촉보득 약 알 칼리성 클렌저예요. 제가 받은 건 이렇게 올리브영 기획 세트로 나온 건데 본품에 미니 사이즈 증정용이 같이 들어있는 기획 세트예요. 클렌징 팩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마른 얼굴에다가 얘를 적당량을 이렇게 짜서 얼굴에 그냥 이렇게 퍼바릅니다. 진짜 팩을 하는 것처럼 퍼바르면 돼요. 제형이 엄청 쫀득쫀득한데 100% 국내산 쑥을 갈아 넣어서 100분 동안 5,000번을 칠해서 되게 쫀득한 이 쑥떡 텍스처가 하루 동안 쌓인 피지를 흡착해가지고 제거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저는 팩으로 쓰면 잘 안 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퍼바르면은 되게 부드러워져요. 이런 팩폼 같은 제품은 하나로 이렇게 팩도 하고 클렌징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귀찮아서 팩을 꺼내놔도 잘 안 쓰거든요. 이렇게 얼굴 전체에 잘 발라놓고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롤링한 다음에 물로 헹구면 되는데 기다리면서 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이 초록 컬러는 합성 색소가 없이 쑥 원물에서 그대로 올려놓은 내추럴한 컬러감이라고 하고 싱그러운 풀향 같은 게 나는데 이 클렌징 폼에서도 그 향이 그대로 나요. 그리고 또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얘기했던 게 모든 피부에 약산성 클렌징 폼이 다 맞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처럼 수부지나 아니면 지성 피부인 분들은 피부의 산성도를 맞추기 위해서 약 알칼리성을 사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약 알칼리성 폼클렌징의 단점은 이제 약간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점이 있죠, 보통은. 근데 얘는 물보다 더 많은 보습성분 함유로 세안 후에 세안 전보다 피부가 약간 가벼운데 촉촉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뽀득하지만 너무 건조하지는 않은 그 정도의 약 알칼리성 폼클렌징이에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 얘를 씻어낼 건데 하얀 컬러가 될 때까지 잘 롤링을 해주고 이제 미온수로 헹궈내면 됩니다. 이렇게 개운하게 헹구면 끝. 그리고 이게 헹구는 과정에서 거품이 되게 부드럽고 조밀조밀하고 쫀쫀하게 잘 나요. 그래서 이렇게 팩으로 쓸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폼클렌징으로 쓸 때에도 되게 개운하면서 부드럽게 세안을 할 수 있어가지고 요즘에 엄청 잘 쓰고 있어요. 클렌징 팩으로 사용을 하면 확실히 즉각적으로 피부결이 이렇게 보들보들해지고 코도 매끈해지고 이런 화이트 헤드 같은 것도 좀 정리가 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세안에 닿은 상태인데도 피부가 당기지 지는 않고 묵은 피지들이 확실히 사라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평소에는 클렌징 폼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런 클렌징 팩으로 사용하는 거는 2-3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좀 긴 시간 외출했다 돌아온 날 아니면 주에 1회 정도 사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같이 세안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클렌징 폼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